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은 우리가 처음 이제 인터넷을 접했을 때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또 이메일 같은 이런 체계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대한 가격이 좀 더 크게 상승을 했군요. 간밤에 미국장은 숨 고르기를 했고 유럽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호재로 받아든 유럽 증시였고요. 여행 인파가 연일 늘면서 또 중국의 청명절 연휴에도 여행 인파가 쏟아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뷰 오늘장의 국내외 일정들 체크를 해볼까요? 최효은 캐스터. 네, 최효은입니다. 네, 홍콩 증시가 이제 오늘장 다시 돌아옵니다. 어제까지 휴장이었는데 오늘장 돌아오고요. 어제는 아시아가 각권 지수만 1% 상승했고 나머지는 좀 혼조였는데 오늘 주요 일정들 가운데 어떤 일정에 영향력이 있을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큰 이벤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FOMC도 진행이 되고 또 세계적인 연사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례대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의 통화 정책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11시부터 FOMC 회의는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스탠스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IMF의 충계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해드렸듯이 IMF 측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치를 5.5%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특히나 IMF는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IMF 총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IMF는 최근에 ECB 유럽은행보다도 페드 측의 이 경제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오늘 시장에 영향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이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부터 미국까지 최근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EU 측에서는 어떤 서비스업 PMI 지표를 내놓을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의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미 시멘트주 그리고 건설업종 신탁업에 대한 목표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선거와 관련된 뉴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시장에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FN 가이드 측에서는 이 영업이익을 8조 원대까지 보고 있지만 높게 보는 증권사는 10조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G전자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5%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실적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짚어드렸습니다.